제가 EX의 범위를 구해야겠지. 그 EX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지? 아니면 3의 X승 구해서 EX 범위 구하는 게 맞는 거네. 아, 그러네. 그러면 이걸 연립해야 되니까 두 개를 빼면 되겠지. 1번식에서 2번식으로 빼라고. 알았어? 네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예. 5의 6 곱하기 5의 Z가 마 48 나왔나?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? 마이너스 6 곱하기 2X승이지. 5의 Z승은 8 빼기 2X승이라는 수식이 나오겠지. 그걸 여기다 넣어야겠지. 3의 y에서는 10 빼기 2의 2x승이지. 플러스 5의 z승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. 18 빼기 3 곱의 2의 x승이 보다 커야지. 이게 z승이 보다 커요. 아니 x승. 응? 네. 숫자가 별로 안 이쁘다. 그럼 X는 로그 2에 6이 된다? 그리고 이게 더 작은 거 아니야? 로그 2에 8이니까. 오케이? 이 범위를 구하라. 얘를 3으로 나눠야겠지. 이걸 보니까 이걸 T로 추환해서 풀면 되겠네. 응? 13 이상이고 몇 미만이 되겠어? 38이다. 자, 이게 답이 된다는 신기한 현실.